소감을 하실 거고요. 두문 씨가 그 뭐지? 이거는 좋은 뮤직에서 추가로 더 시키셨던 거. 그냥 따로 온 거. 이번 포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집에 쌓여 있는 박스 중에서 한 몇 개만 더 전부 어차피 깔 거라서 몇 개만 지금 시험 삼아 더 깔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언젠가 내키면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엽서 없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엽서가 이게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미공포가 할 때마다 엽서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두 개씩 생겨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종이쪼가리가 들어있어. 종이쪼가리? 이거 싸느라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거 사왔다. 애들한테 걱정됐으면서 이건 종이에다 보냈잖아. 아 종이. 심지어 이거 이 포카는 사실 더 저거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포카는 저거 가려진다. 가려지고 포카 반쯤 나왔어 심지어. 어쨌든 그래서 미공포를 두 개 갖고 시켜가지고 바로 왜? 찍혔어. 아 그래? 여기가 찍혔어. 아 그렇네. 이게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그랬나보다. 왜 하필이면. 네 나머지는 뭐 사진은 다 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쌓여있는 거 조금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버전이니까 필름이 아직 셋밖에 없던가? 아 넷 있나? 성우랑 건이가 필름이 없어. 아 그럼 나오면 좋겠네요. 자 그래. 오늘 시험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야? 뭐야? 현재는 우리미 현재 아니고요. Not the boys.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접수되어 있습니다. 얘만 빼고. 그러니까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여기다. 세 개가 한 백스, 한 박스, 한 박스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 오늘 시험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짠. 오! 영조! 자, 시험! 이거 있나요? 너무 많아! 아, 시험이 밖에 없나 봐! 진짜! 이거 눈이, 아이고, 야! 오늘 레이븐 파티네. 아이, 우리 효자가 지금 잘 사는데. 자, 다음. 하나, 둘, 짠! 짠. 성호랑 오! 없는 거 없어! 권이 오! 드디어 새로운 그럼 분신술 했던 성호 그러니까요. 짠. 어? 성호다 뭐야 이거는 레이브 세트 아 그렇네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해갖고 이렇게 나왔고 자 마지막 이게 이거는 아 저거가 있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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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다 이도다 이거 없었나요? 있었는데 보내서 없었어 아 그래요? 그렇대요 짠 어? 권이 이건 있어 아 아세톤을 좀 구해본다는 아세톤 집에 있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저 이 코팅도 먹게 된다. 그럼 너무 저기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시원인 거 같은데? 고기만 보고 알 수 있나요? 대충 그런 느낌이었어. 맞네. 시원이. 아, 눈 한쪽만 보고 알 수 있어. 하지만 눈 안다니까. 눈 한쪽만 있으니까 무서운데? 자, 그래서 오늘 그냥 쌓여있는 앨범들 중에 일부 가정부랑 추가로 시키신 거 한번 까봤습니다. 근데 까는 거 나중에 그냥 배속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 저희 나중에 저희가 진짜 집에 저 상자에 쌓여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안 까고 있어? 그래서 아니 뭐 저기 저번 것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아~ 어쨌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나왔다 하고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칸틴입니다 오늘도 뭔가 또 준둥이가 도착을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어제 끝날 거 아니었나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는 아마 교환 보내기 전에 뭔가 산 거? 예쁜 것 같고 이번 앨범 포카들 중에 하나를 하나는 교환이 이제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뭔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네, 뭐 하도 많이 보내고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 큰 포카인 것 같긴 해요 크기상 네, 큰 포카예요 당근 포복은 저는 두 개씩 필요해서 어쨌든 있는 것도 교환을 받았는데 원래는 없었나요 저거? 있었는데 두 개 필요해서 아 대충 넣고 자 레이븐 이왔고요 블랙 하늘이랑 아까까지 또 나온 건이랑 이거 한 장인 거죠? 두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건 한번 좀 빼주세요 이것만 하기에는 뭐랄까 너무 보기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일단은 쭉 한번 모아서 이번 것만 얼마나 모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칸틴입니다 아 또 오랜만에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오 박스 보이십니까? 살짝만 이렇게 개인정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박스가 왔고 일단 이게 박스이기 때문에 옆에서 뚜문씨께서 일단 열어봐주시겠습니다 이게 그 뚜문씨 앨범이었는데요 이게 미공포가 하나에 하나요? 하나에 하나 아 뭐 그런 거래요 이번 거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미공포는 장소를 일단 맞고 와서 이게 웃긴 건 뭐냐면요 주문한 게 심지어 다 오지도 않았어 다 모았어 그러니까 더 되게 많이 샀는데요 네. 그게 다 안 왔어요 이번에는 과연 중복을 누구누구로 줬을지 아 이거는 저거구나 줬을지. 아 메이크스타네요 메이크스타가 미공포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저기네 그 뭐라 그래야 돼 회사의 실수 같은 건 어머 귀엽네
세상 실수가 좀 있기 어려운 적이네. 비닐에다 씌워서 준다는 얘기는. 아, 예, 근데 드래곤볼을 못 하신 분도 있나요? 이렇게 샀는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샀는데도? 저렇게 샀는데도 그걸. 한 사람은 드래곤볼이 있는데, 뭐, 다섯 장을 샀는데, 뭐, 두 장 한 장 약간 이렇게 오고. 아, 왜 그렇게 줬지?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배송된 숫자에 맞춰서만 온 거야? 아니면 일단 다 준 거야? 배송, 이거 이 박스 안에 등록했을 거야? 깜만 온 거야? 아. 일단 다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구만. 아니, 뭐, 이제. 내가 진짜, 다 나오긴 했네? 내가 진짜 기대한 건 안 왔어. 아, 그건 뭐, 나중에. 그 한꺼번에 오겠죠 뭐 나머지 함께. 대충 이게 이번 거. 좋네요. 아 그런가? 이번 거. 자 모자른 사람이 없어? 그냥 다 비슷하게 왔어? 제일 많이 온 사람이 누구야? 똑같이 왔어. 아 똑같이 왔어?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메이크스타 그 뭐라 그래 미공포고요. 이게 한 개 산 거다 하나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왔네. 이게 아니 가운 게 아니라 도미노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포카로 도미노 해도 될 것 같아. 왜 저렇게 많아? 아니 이거 앨범은 심지어 무슨 종류가 몇 개 왔는지를 지금 까불 엄두가 안 나고 있어. 아 근데 지금 잠깐 살짝 그 뭐지 택배 아저씨가 짜증을 내왜 냈는지 알 것 같은데 지금 겁나 무거울 것 같아. 하여튼 아직 다 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은 다뭐 기후 좋게 다 왔습니다. 네. 드래곤볼 했고요. 어쨌든 일단 메이크스타 앨범이랑 미공포는 도착을 했고요. 1차가 왔어. 1차. 1차라고 봐야지. 또 올 건데. 그러니까 같이 샀는데 더 올랐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 앨범 어떡하지? 저걸 까면은 뭐 다, 아, 이미 드래곤볼 하신 거 아닙니까? 거의 했고, 영조랑 하는이는 했고. 아, 나머지 멤버? 나머지 멤버가 몇 명 때 없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저거면 될 것 같은데. 저것도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또 오겠지? 이건 아직 뭐 송장도 안 떴다고 하는데, 곧 오면 그때 한번. 너무하다. 저 우리 집 어떡하다, 나. 여하튼, 이걸로 일단 오늘은. 안녕. 너무 이쁘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여기를 서울 거 많아. 인기 많아. 귀엽다. 다들 참여해 봐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리컨티뉴입니다. 오랜만에 또 소포가 와서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과연 오랜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이에요. 일본에서 온 제가 모으던 시리즈 중에 화면이가 없는 거 포카를 몇 장 더 샀어요. 진짜 없는 게 있긴 있나요? 그 몇 개 없는 거 중에 이걸 산 거지. 여기 개인정보가 있나요? 박스를 빨리 치워버려. 이거 한 장 뭐야? 전에도 산 적이 있는데 같은 이 사람한테 시리즈. 둘 다 같은 사람.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장만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 장을 위해서 나머지는 샀다 이거 했습니다. 한꺼번에 팔겠네요. 이게 없었지. 아 이거 아 이 까만 버전이 없었지. 이게 없어서 단체를 사서 정품 다 사서 두 세트가 됐고 이건 뭐야? 이거는 영통 당첨자 특전인데 이것도 같이 팔고 계신데 없는 거라서. 한국? 중국? 한국 일본? 한국 영통 당첨자 특전이지. 아 근데 그걸 일본에 샀다고? 일본 사람이 팔았어. 뭐 그렇다고. 아 그분도 당첨이 됐었나 보다. 그것도 그렇겠죠. 이렇게? 이분은 그게 없었던 거네. 반짝반짝이 없었던 거네. 반짝반짝이 진짜 잘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초래요 일단. 영토 당첨될 것까지 가져왔어? 대단한데. 이제 저것만 사면 되는데. 어떤 걸? 애플뮤직인가 DMC인가 하여튼 그 당첨자가 하나 없어가지고 그거. 그때 영통 당첨자? 응. 그거만 있으면 이제 그 전설의 가자 마뮤테 예약 포카 빼고는 정말 다 있는 거일 거야. 그게 그렇게 없나요? 그게 예약을 했어야 됐고 영통도 안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건 잘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안 샀었던? 네. 그게 없어가지고 저 물량이 딱 한 번 봤어요 틀린 거. 물론 누군가 기체 속도로 사가버려서 못 봤지만 어쨌든 또 누군가가 기체 속도로 올리지 않을까? 맨날 계속 검색은 하고 있지. 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어딘가는 있겠지. 필요 없으신 분 저희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진 않을 거고 여러 명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여러 명 있어도 원래는 저기 체인이 많을수록 좋은 거라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딘가에 저의 드래곤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신다면 언니가 레이븐의 드래곤볼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감부.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안녕.